확실히 놀림 받는 건 나와는 거리가 멀지. 나도 크크, 누가 좀 놀려줬으면 좋겠다. 근데 너랑 나랑 같이 붙어있으니 좀 그렇긴 하다. 인정 크크, 생캐릭 둘이면 너무 부담스럽긴 해. 난 거꾸로 자주 놀리는 편에 속함. 주변 애들 중에 놀리는 맛이 있는 친구 한 명씩은 꼭 있음. 인정 크크, 근데 난 놀림 받아도 별 신경 안 쓸 것 같긴 함. 뭐 친구끼리 그러면서 노는 거지. 친구끼리 재미로 놀리는 건 괜찮지만 가끔 선 넘는 애들 있던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불편하고 짜증남. 맞아 맞아, 뭐든지 적당히가 좋은 것 같아. 나한테 만약 그런다, 영혼 탈탈 털어줄 자신 있는데. 난 그냥 조용히 사는 편이어서 놀리지도 놀림받지도 않는 듯. 난 놀림도 많이 받고 놀리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. 크크. 오, 나도 나도. 애들이 나보고 리액션이 좋아서 놀리는 맛이 있다고 하던데. 크크. 뭐 이런 것도 다 관심이지? 관심은 관심인데 친한 애들이 놀리는 거랑 그렇지 않은 애들이 놀리는 건 느낌이 좀 다른?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놀리면 진짜 개빡침. 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군. 너무 선비스러워서 그런 거 아님. 그런 컨셉이 놀리기 딱 좋음 크크. 그런가? 나 왜 여기 있는 거? 나 다른 사람들에게 편한 이미지는 아닌데. 어? 나 왜 이런 주제에 2등인 거야? 좀 괜찮은 주제에서 상위권이면 어디 덧나나. 우잉유, 나 마상 쉽게 받는 편이니까 놀리는 걸로 선 넘지 말아줘.